와. 어, 미쳤어. 우와. 가리비 알맹이 봐. 미쳤나 봐. 머스터드. 퐁당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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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야, 촉촉해, 촉촉해. 와, 아, 미쳤다. 미쳤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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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. 봉동. 아, 밑갈보송. 아, 저 뭐, 이거 미쳤어. 마라 소스가 되게 알싸하게 느껴지면서 맵지는 않고 저는 엄청나게 매울 준비를 해서 계란국까지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매워. 너무 맛있게 매워. 와. 사운드 봐. 과자 소리가 나. 미쳤다. 이번에는 칠리 살사 소스 특별히 만든 거예요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네. 먹어볼게요. 와, 커가지고 이 관절 부분은 잘 안 잘린다. 오, 특별! 세상에, 어머나, 계란국을 까먹을 뻔했네. 별로 안 매워서 다행이야. 와, 이번에는 요 킹크랩 뚜껑에다가 고스트 페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집어서. 그래서 안 돼, 안 돼, 그러면 안 돼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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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뚜껑에다가 고스트 페퍼를 넣어보도록 할게요. 바로 고스트 페퍼 투하. 진짜 오랜만이다. 오. 아까운 거, 아까운 거. 내장이랑 게살 넣고요. 슉슉슉슉슉슉슉. 지금만 계란 후라이. 후, 짠. 잘 먹겠습니다. 네가 매운 거를 좀 가셔주길 바란다. 하, 섞어 섞어. 원래는 비빔밥을 하는데 제가 특별히 면이 좀 땡겨가지고 오늘은 고스트 페퍼를 좀 넣어봤어요. 와우, 와우. 어, 매운 냄새. 온다. 와, 어, 벌써부터 와. 와. 살짝 면데 그것도 맛있어. 오, 밥 말고 이렇게 면 넣는 것도 새로운 꿀팁인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아, 매워. 아, 자, 아, 매운 킹크랩. 근데 와, 오랜만에 먹어서 이제 진짜 맵다. 와,
이 안에 원래 밥을 넣어도 되게 맛있는데 지금 이 고스트 페퍼 넣어도 맛있거든요.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소스 다 넣지 마세요. 반씩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맵지만 맛있는 마라 킹크랩.